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5-8200번 전화 주셔서 매수가 종목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서도 선별해서 진단해드립니다. 지금도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실시간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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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이노와이어리스요. 아, 매수가가 얼마실까요? 62,150원인가? 62,150원이요? 네. 아, 시청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아, 비중이 얼마실까요? 20%요. 20% 있으시고요. 네.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고요. 아, 저 그때 제일 비싸게 사가지고 몇 년 됐어요? 예, 아마 한 5년 정도는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아, 정말 이 긴 하락과 가격 조정을 버티셨는데 아직도 복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1.44% 하락한 24,000원 기록했는데요. 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아, 이거에 어느 선에서 추매를 좀 해도 되나요? 좀 주식도 비중이 많아가지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추매도 못 하겠고. 하지만 또 저희가 권해드린다면은 용기를 한번 내보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 죄송하지만 지금 바뀌어가지고 좀 네. 말씀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저희 유튜브에 또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요, 시청자님. 네. 혹시 잘 안 들리시면 꼭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예요? 네네네. 저 그런 거 잘 못 봐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남필상 전문가님, 목소리 네. 크게 해주시고요. 예. 자, 이 종목 60% 손실이신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통신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앞으로 네. 이제 6G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그 시험 개측부 때 해가지고 스몰셀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그 6G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사실은 5G만 해도 그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크게 뭐 부족함이 뭐 없다 혹은 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그 제한이 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6G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게 시그널이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일단 이익 추이만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상당히 높긴 높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1,000억대 매출을 작년에 이제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 좋아지긴 하지만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근데 매출은 그런데 이제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그 EPS 과거 5년치가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2025년까지 갔을 때 한 두 배 정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과하게 실적선을 과하게 이탈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그냥 그 이제 빠르게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는 내년까지 실적 흐름을 반영한 6개월치 목표가 36,000원? 그리고 1년치 목표 한 48,000원 잡으면은 일단은 크게 실적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좀 많이 낮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다른 이슈로 인해서 크게 실적이 또 다르게 좋아지는 뭐 예상치를 크게 상향한다든지 또 혹은 뭐 테마 흐름을 타면서 뭐 다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탄력이 나온다든지 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차 36,000, 2차 48,000으로 잡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되시니까 제가 말씀하신 그걸 1차, 2차 목표로 정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금 뭐 손절하실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추가로 그렇다고 해서 매수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의 인프라법 통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5G 통신 장비주가 한 차례 같이 올랐는데 어제 보시면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미국 쪽에서도 5G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통신 장비주의 실질적인 어떤 수혜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보실지. 아, 물론이죠. 미국 이제 인프라 투자에 통신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통신주 흐름도 좋아질 거고, 그걸 감안해서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그걸 보실까봐. 감안해도 예. 뭐 7만 원은 뭐 그러니까 6만 5천 원, 7만 원 정고점이죠. 이거 여기는 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올라갔다. 예. 이미 2020년의 주가 흐름은 좀 과한 영역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20% 비중이신데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예, 안 하시는 게 좋을 좋을까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가져가시면은 그 정도 가격에서 또 1차 나눠서 정리하는 정도는 충분히 나올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 조절 때문일까요? 그래도. 너무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네. 이제 주가, 그러니까 오른 종목을 자꾸 사게 되는 심리가 뭐냐면 사실은 좋은 종목을 현금만 갖고 쳐다봐야 되거든요. 고수가 되려면. 그래서 그 좋은 종목이 내려갈 때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라는 주가를 관심을 갖고 계속 관찰을 하되 현금을 들고 보는 거죠. 실제 사는 거는 주가가 쭉쭉 빠질 때. 근데 지금처럼 이제 돈을 갖고 있고 이런저런 관심 없이 내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당연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눈에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높은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하신 다음에 전략을 짜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앵커님. 네. 너무너무 안 되게 바쁘게 아, 시끄러워가지고요. 그좀 그러셨군요. 요점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 좀 네, 크게 해가지고. 말씀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이 네. 종목,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미국 인프라법 투자 수혜에 대한 기대감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로 36,000원 보시고 2차로 네. 48,000원 보시면서 비중을 점차 줄이시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1차가 36,000원이요? 네. 2차가 4만 얼마요? 8,000원입니다. 48,000원까지. 네. 그건 기간은 언제쯤이나 6개월,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1년이요? 예. 아, 시청자님, 36,000원, 네. 48,000원이요? 맞습니다. 아,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고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노와이러스 전략 알아봤습니다.